제3회 바이링배 세계바둑 오픈 준결승 3번기 제2국 신진서 6단과 커제 9단의 대국입니다. 자, 지난 1국에서 패하면서 0-1 스코어인데요. 자, 3번기이기 때문에 지금 2국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신진서 6단이 2국 승리를 꼭 걷어서 1-1 최종국까지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엄청나게 유행했던 이포서 다시 또 오랜만에 보네요. 뭐 예전엔 이런 모양이 나오면 거의 대부분의 기사들이 날일자였는데 네. 요즘에는 이렇게 세 칸 뛰는 사람도 있고 바로 붙이는 것도 한참 유행을 했고요. 네. 뭐 이렇게 두고 좌악이 걸치고 우변 침투 바라보는 놀이는 그런 바둑들을 셀 수 없이 많이 봤습니다. 네, 세 칸 벌려두네요.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1립 2전, 2립 3전 이런 말이 있는데요. 네. 지금 하나 있는데 지금 세 칸을 벌렸어요. 이론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지금 원래는 이제 1립 2전이죠. 네. 근데 물론 이거는 이제 이 정석 기본 자체는 이제 이렇게 하고 두 칸 벌리는 것이 맞는데 네. 이 교환이 있을 때 세 칸 뛰는 것은 이건 들어가서 백이 아주 힘들어져요. 운신하기가 너무 거북해집니다. 근데 지금 같은 모양은 여기를 들어오면 두 칸을 띄어서 안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백돌 한 점은 가볍게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이 선을 붙이는 수도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여기를 그냥 두 칸을 두면 여기를 하나 붙임당하고 압박을 당했을 때 이 간격이 흙이 괜찮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먼저 여기를 붙이고 이렇게 세 칸을 다가서는 뭐 이 정도라면 백도 간격이 충분하기 때문에 둘 수 있는 형국이죠. 그리고 여기서 세 칸을 뒀다는 것은 그냥 날일자면 물론 받아주면 좋겠지만 하나 걸쳐두고 협공해서 상대에게 중앙을 틀어막히는 게 이런 식으로 진행됐을 때 이게 그렇게 재미있는 포석이라고 보는 것 같진 않아요. 물론 이제 다음에 바둑 둘 때 이런 모양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이 바둑만을 놓고 봤을 때는 이게 더 낫다라고 보고 뛰는 거죠. 세 칸을 뛰는 거죠. 충분히 가능해요. 네. 이 모양에서는 두 칸 뛰는 사람보다는 세 칸 뛰는 사람을 많이 봤거든요. 만약에 벌린다면은. 우하귀의 흙 모양을 고려해서 가볍게 처리를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네, 흙도 먼저 침투를 했고요. 아, 붙이는 수를 선택을 하네요. 요즘 유행하는 수법 중에 하나죠.
이런 식으로 되면 밀거나 또는 날짜 지켜서 확실하게 안정하겠다는 뜻이고 신진세력만 좀 적극적으로 좀 공격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이 모양은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거나 또는 여기서 붙이고 넣을 때 이렇게 젖히는 사람도 많이 둡니다. 이런 모양도 많이 나오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젖히고 단수를 치고 늘고 단수 치는 이 변화도 자주 나옵니다. 네. 얼마 전 바둑을 봤더니 이걸 젖히고 밑으로 붙이는 사람도 봤어요. 늘 때 여길 젖혀서요. 네. 저도 이 변화에 대해서는 자세히 연구를 해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된 걸로 봐서는 이게 위에서 잡는 것보다 이게 더 낫다고 보고 두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위로 붙이든 아래로 붙이든 이 흙쪽을 붙이는 것들이 다 지금 선수와 교환이 된다는 거군요. 이게 흙이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게 단수가 언제든지 선수고 치받는 네. 게 선수예요. 귀를 언제든지 잡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백이 우변을 먼저 건드릴 때 흙이 함부로 반발할 수가 없다는 것이 이 모양의 단점입니다. 그냥 치받아서 천야호에 구단 바둑의 특징은 이렇게 깊이 바둑의 깊이 이런 건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아요. 아, 네. 간명하고 단순하게 두면서 실리를 챙기고 네. 판을 쉽게 쉽게 정리하는 그런 능력이 뛰어나죠. 항상 이 천야호의 구단의 바둑을 봤을 때 드는 생각이 참 이 행마들이나 구사하는 수법들이 군더더기 없다. 네, 깔끔하게 네. 쉽게 쉽게 두는 스타일이에요. 뭐 조치훈 구단 같은 기사는 바둑이 아무리 좋더라도 그 순간순간에 최선의 수를 찾기 위해서 마지막 땀 한 방울까지 지어 짜는 스타일이에요. 네. 근데 천야호의 구단 같은 경우는 어차피 바둑은 이기는 길이 목적이다. 제일 쉽고 안전하게 이기는 것이 바둑의 본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치훈 구단 이런 스타일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거죠. 네. 자, 여기 우변을 바로 움직였는데 역시 또 집에 민감한 수가 하나가 나오죠. 이제 이 모양은 이렇게 젖히거나 또는 이렇게 호구쳐서 해결하는 두 가지 방법이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두는 수법들입니다. 그러니까 패를 노리면서 우변 건너 이선 붙여서 건너가는 수를 노리는 수단이라고 봐야 돼요. 보통 이제 이런 모양은 단수 치고 있는 수를 많이 두는데 이렇게 단수 치고 흙이 우변을 관통을 하더라도 우상기를 7, 8집 정도 내면서 살면은 만족스럽다라는 뜻이에요. 실리를 좋아하는 천야호의 구단 입장에서는 만족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모양이면 방금 전 그거보다 그냥 익고 만약에 호구를 치면 늘어서 단위의 단수가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네. 미생인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여기 젖혀있고 살아야 될 것 같은데요. 집은 차지했지만 흙도 바둑을 폭넓게 둔다면 아직 뭐 충분히 둘 수 있는 모양으로 보이고요. 나중에 기회를 엿보고 이제 여기 빠져나오는 수를 노려야죠. 요 모양은 이제 이렇게 해서 끼어있는 수를 많이 두거든요. 이 모양의 정석 이후의 정석과 같은 모양이 물론 지금은 옆에 모양이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두는 모양이 많이 나옵니다.
아, 네. 예,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바깥쪽은 좀 넓어지지만 우아기를 확실하게 잡으면서 30집 이상의 집을 지금 확보를 했죠. 최소한 이렇게만 놓고 보더라도 31집이 확보가 된 거죠. 두텁게 가만히 이어두었고요. 정수로 보입니다. 아까처럼 단수치고 입구 우산기하고 바꿔치기 하는 것보다는 네. 입구 호구 칠때 늘어서 두는 것이 훨씬 더 두터워 보이고 괜찮아 보여요. 버티네요. 백도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백이 달리 둘 방법이 없겠죠? 이렇게 질문을 드리려고 아, 거길 하다가. 버텼어요. 아. 이게 원래 초반에 여기 있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이거는. 네. 빈 삼각이 됐기 때문에. 패를 한다는 뜻인데, 초반에는 원래 패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패감이 없기 예. 때문에. 초반 무패. 그래서 네. 패를 하지 말라는 건데, 어딜 패감을 쓰겠다는 뜻이죠. 다른 게두번 두는 건좀 어설프고, 넘어가는 패감이 하나가 있겠고, 여기 끊는 것도 있기는 있는데, 이런 거 단순한데 맞으면 아프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기 팻감은 또두 개는 나오겠죠. 좀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천야외 구단의 생각을. 보통 패 모양은 졌을 때 상대방에게 이제 모양이 깔끔해지는 패를 해소하면서 빵따냄을 하거나 모양이 깔끔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흑도 이제 단수를 이어서 패를 해소를 해야 네, 되잖아요. 이렇게요. 그래서 백도 뭐 위험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뜻인 건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다른 데 어디 두고 나중에 이제 붙여서 넘어가는 뒷맛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이 패를 선택을 한것 같은데, 호구 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여기 이렇게 호구 치면은 일반적으로는 호구 많이 치지 않습니까? 네. 그때 놀고 젖혀 이으면은 이건 흙도 뭐 충분히 둘 만한 모양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네. 호구 치니까 좀 껄끄러운 것 같아요. 네, 아, 붙이는 수를 붙여서. 선택을 하네요. 패를 해소를 하면 넘겠다는 뜻이죠. 지금 돌이 몇 개가 들어간 겁니까? 다섯, 여섯, 일곱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거길 또 단수를 치네요. 그냥 읽고 넘는 것, 별볼일 없다고 판단을 한것 같은데요. 네. 여길 다시 따내면 이쪽 젖힌다던가 하는 패감을 쓰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이어서 해소하는 것보다는 단수치고 빵 따내서 두텁게 해소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무상기에서 2선 한번 젖히고 패를 하는 수법은 일반적으로는 참 보기 힘든 수법인데요. 네. 그럴듯해 보이는 작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석은 2선으로 호구를 쳐서 연결하는 것인데요. 네. 그것보다 이게 저는 훨씬 나아 보여요. 네. 아까 2선 호구 치고 급소자리를 흙이 늘고 무상기를 사는 그 그림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백의 입장에서. 근데 실전처럼, 지금처럼 하는 것이, 패로 버티면서 하는 것이 백의 입장에서는 더 나아 보입니다.
자, 여기를 젖혔어요. 받아주면은 계속돼서 팻감이 나옵니다. 백도 팻감 쓸 게 없어요. 둔 다음은 여기인데 이건 약간 악수음이 있어요. 이거 당하고 이렇게 되면은. 근데 어차피 흑에게도 팻감이 있기 때문에 백이 패를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패를 해소를 하고 단수 치는 건 물론 이 우하기 쪽으로는 흑도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네. 하지만 백도 여기까지 호구 치는 게 걸리거든요. 다음에 단수 맞으면 전체적으로 워낙 두터워지니까 느는 건 급소인데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그런 흐름인가요? 아, 네. 네 역시 패 해소를 하죠. 해소하고 정리가 되는데요. 외길로 보여요. 지금 네. 여기까지는 이렇게 하고 젖히고 느는 것까지는 외길 진행으로 보입니다. 그럼 애초에 천녀우의 구단이 이 선으로 호구를 쳐서 이 부분 그냥 한번 젖힌 꼴이 되는 건데요. 그리고 우변은 흑에게 차단을 당하고요. 애초에 호구를 쳤는데 안 둔 꼴이 된 거죠? 네. 호구를 치고 우변 젖히고 호구 치고 젖히고 젖히고 느는 모양에서 2단수 이 넘어간 교환이 돼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면 되는 거죠. 수 나누기를 해본 여기 하나 먹여친 것은 물론 악수긴 하지만 뭐 대수롭지 네. 않으니까 네. 그냥 넘어가면 되겠고요. 백이 한 건가요? 이런 건 너무 어려워요. 수나누기를 해보면 좀 어려워요. 네. 그냥 아무튼 그냥 호구 쳐서 여기 급소를 넣는 그런 모양보다는 개인적으로는 백의 입장에서는 이게 더 나아 보이거든요. 네. 근데 막상 수나누기를 해보면은 백이 얻은 것과 흑이 얻은 것을 비교해보면 백은 그냥 그 부분적인 자리에서만 돌이 움직인 반면에 흑은 굉장히 중요한 수를 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요. 이 단수 한 방이요. 네. 아, 그건 맞는데 이제 넘어가게 되면 실속이 여기는 한 번 더 둬야 해결이 되거든요. 네. 그럼 그냥 이렇게 두고 벌렸다고 가정하면 약 25집에 눈에 보이는 집은 30집 정도예요. 흑이. 여기는 백이 이제 이렇게 됐다고 가정하면은 10집에 나머지에서 한 20집 나야겠네요. 흑돌 차리니까. 이렇게만 놓고 한번 볼까요? 그냥 제일 쉽게. 개가 봐도 아닙니까? 장기전으로 보이거든요. 네. 아, 거길 또 단수를 칩니까? 진짜 지독하네요. 이걸 두고 따내면은 또다시 패를 하겠다는 뜻인데요. 이어주면은 이건 이제 어딘가 이어서 잡으면 아예 호구를 치고 여길 안녕을 만들까요, 이렇게? 이게 이제 의도겠네요. 아까 흙이 잡은 거에 비하면 집을 일단 많이 없앴고 우변 모양이 좋아졌고 나중에 이제 이런 데 밀어가면 흑돌 두 점도 공격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여기 단수 칠 때는 이거 화가 나서 여기를 안 칠 수가 없겠어요. 그냥 받아주는 거는 너무 그 천야호의 구단의 의도 같아서 받아주기가 싫습니다. 네. 이건 뭐 뒤가 어찌됐든 단수를 치고 버텨야 될 것 같아요. 먼저 들여다본 거는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너무 아프죠? 받아야 될 거고. 아예 보류를 해두네요. 이런
해맛이 남아 있으면은 백도 계속 신경이 쓰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왜 이런 걸 먼저 물어보냐 하면은 어딘가 패를 쓰고 나서 패감을 쓰면은 부담이 큰데 먼저 물어보는 순간에는 백이 여기 어딘가 따내고 뭐 따내거나 또는 있거나 하더라도 그렇게 부담이 크지가 않아요. 좀 네. 부담이 덜어지죠. 그래서 먼저 하나 물어보는 겁니다. 패 들어가기 전에. 이것도 고급 전략 중에 하나예요. 하나 걸쳐놓고 아, 그리고 패를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인 패가 시작되겠는데요. 이제는 아 그것도 또 거길 먼저 둡니까? 아 이게 일리가 있네요. 이걸 두고 여길 패감을 써야 받아주면 따내고 그 다음에 다시 패감 쓰고 따낼 때 여길 넣는 패감을 써야 다시 따내고 있게 돼서 이게 만약에 굴복만 되면 이건 백이 워낙 잘 됐거든요. 네. 흑은 이렇게는 안 둬줄 거예요. 다른 뭐 변수를 찾겠죠. 예를 들어서 좌상기를 패감을 쓴다든가 하면서 버티는 방법을 선택을 할 겁니다. 참 그런 큰 모양이 아닌데 이런 사소한 자리에서도 이런 접전이 일어날 수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상기도 그렇고 패로 네. 버티는 것도 그렇고 아래쪽 패로 버티는 것도 그렇고 네. 패를 이용해서 견디는 이 작전이 그리고 그 절충이 뭐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게 프로 세계에서는 잘 없는 것 같아요. 피차간에 지금 아주 타이트하게 물러섬 없이 지금 진행하다 보니까 네. 아, 지금은 당연히 일로 쳐야 되네요. 왜냐하면은 이쪽을 여기 당하기 싫어서 이렇게 막으면 나중에 백돌이 바깥쪽으로 뛰어나가게 되면은 붙이는 것까지가 활용을 당하는 모양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잡는 거는 이렇게 잡게 되면은 중앙을 백이 나가더라도 다음 활용 수단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쪽을 막는 건 선수가 되겠죠. 우선은 이었고요. 이제 백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 패를 들어가야 될 테고 여길 나가서 백감을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바다만 주면은 다시 한 점을 제압해서 이건 어디를 백감을 쓰더라도 무조건 만패불청이에요. 백은 뭐 이런 데를 뚫더라도 무조건 만패불청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따내고 백이 뭐 여길 이을 순 없어요. 백은 꼬부리게 되면 오히려 백이 곤란해지죠. 근데 여기서 패감을 쓰는데 이걸 해소하겠다는 뜻입니다. 귀를 살고. 근데 이거는 그래도 꽤 잘 산 거 아닙니까? 좀 실전을 좀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거 이었다가는 큰일 나고요. 해소하고 이쪽을 잡는다고 가정하면은 일단 눈에 보이는 실리는 백이 잘 차지했습니다. 이걸 이렇게 되는 모양이니까 원래 흑기가 원래 흑기인데 백이 일곱 집을 내고 살았기 때문에 네. 땅따냄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백이 처리를 잘하지 않았나, 잘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빵따냄을 하게 되면은 이런 두터움으로 인해서 이 주변의 상대방의 이 세력이나 돌들이 좀 약해지기 마련인데 지금은 우상규도 아주 튼튼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별 영향력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만 놓고 봤을 때는 백도 괜찮아 보여요. 그리고 여기를 막으면 다음에 또 뛰어나가는 것까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잡히는 것도 있어서요. 네. 바로 받아야 되는 거로 보여요. 여기 살면은 막아서 결국 여기는 이렇게 되는 모양으로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백은 하변을 한 이만큼이나 지금은 너무 두터우니까 한 요만큼 정도 벌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갔다가는 흙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됐다고 가정하면 워낙 철벽이기 때문에 멀리 가는 것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저기 두터운 곳에는 저기 강한 곳에는 조금만 벌려라 이런 말도 있죠. 자 이렇게 되면은 상대에게 실리를 내어주고 철벽 같은 세력을 차지할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자, 우변 패 공방은 어떤 것 같습니까? 집만 놓고 보면은 백이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흙도 굉장히 두텁긴 하거든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백이 잘 된 것 같긴 한데 네. 흙도 너무 두터우니까 워낙에 두텁기 때문에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상과 우변에 이은 패싸움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신진서 선수가 이 세력을 잘 이용할 수 있을까요?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제3회 바이링배 세계바둑 오픈 준결승 2국입니다. 우선 상변 신천지를 개척하기 위해 상칸을 띄었네요. 천야호의 구단은 변함없이 또 실리를 챙기고 있죠. 네. 중국 바둑계에서는 중국 기사 중에서 실리 이렇게 극도로 예민한 기사는 천야호의 구단이 제일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이제 포석 단계에서 2선에 놓여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오늘 포석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전체적으로 바둑을 놓고 보면 좌상기 철저하게 집을 지켰고 하변 쪽도 이제 뭐 아직까지는 확실한 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집의 모양을 갖췄고 우화기도 이제 확실한 집, 우상기도 확실한 집. 눈에 보이는 실리는 확실히 백이 많죠. 네.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변의 모양과 또 여기까지가 선수이기 때문에 흙의 두터움이 상당합니다. 어쨌든 천야호의 구단의 입맛에 잘 맞는 포석으로 잘 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8강전 박정환 구단과의 대국에서도 봤듯이 선실리 후타게는 굉장히 강한 기사예요. 네. 준결승전 1국도 마찬가지고요. 실리를 차지하고 나서의 타게는 천야호의 구단이 가장 잘 둘 수 있는 바둑입니다. 그렇게 바둑이 짜여지기 전에 뭐랄까 좀 조금 더 강력한 몸싸움도 하고 치열하게 둬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원성진 커즈의 바둑에도 나왔는데 요즘에는 호구치거나 이렇게, 지금 같은 모양은 늘어도 되긴 돼요. 여기 이제 백돌이 있기 때문에 다가서는 것이 없어져서 네. 늘어도 되긴 되지만 이제 이렇게나 또는 색깡까지 벌리게 되면은 이 모양은 늘 백의 입장에서는 탐탁치 않아요. 이건 오히려 여기 또는 여기 언저리 중에 하나 세 군데 중에 하나로 협공을 할 가능성이 더 높은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흙도 이 흙 한 점을 연결하지 않고 변 쪽으로 먼저 벌려둘 수 있겠네요. 흙이요? 네. 그냥 늘었네요. 네. 무난하게 원래 정석대로 진행을 시켰고요. 이렇게 두는 바닥도 종종 나오긴 합니다. 나중에 막음은 따내고. 네, 이런 모양도 있긴 있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35집 정도의 확실한 실리는 차지했습니다. 아, 고기도 들어가나요? 아. 일반적으로는 좌변을 협공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봤는데. 네. 보류를 해두고. 이 모양은 보통 이제 대부분의 기사들이 거의 모자를 씌우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하나가 선수가 되고 한 요만큼 띄워놓으면 바깥쪽 탈출 경우에 따라서 여기 막아서 안형 만드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붙여서 나가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시달리는 돌은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마 좌상귀 한 칸 띄어서 귀를 지켰을 때부터 상변 침입을 노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뒀을 때부터요? 그럴 거예요. 보통 이 모양 이제 이렇게 두면은 물론 이제 안전하게 집은 지을 수 있지만 나중에 또 여기 끝내기 당하고 그러면 별로 남는 것도 없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의 기사라면 여기를 다 뜰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상변에 침투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던 거로 보입니다. 아예 좌변을 다가서서 좀 들여다봤고 받으면 이제 글쎄요 그냥 뛰어나올 수도 있겠고 요만큼에서 되레 역습을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가장 적극적인 수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아, 밀었어요? 이것은 백이 맞게 되면 연결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요? 네. 이렇게 두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받아야 연결을 되는데. 해야 되는데. 여기나 또는 이렇게도 가능해 보여요. 물론 넘어갈 수 있는데 아직 뒷맛이 있고 네. 그리고 여기 깔끔하게 틀어 막으면 뭐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이거는 흙도 충분해 보이는데요. 보통은 여길 찌르는 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여기 두고 뭐 어딘가로 단수를 치면 이렇게 뚫겠다는 뜻이죠. 그래도 이 정도면은 좌상기 백집도 약 10집 늘어났지만 이 백돌 한 점이 폐석이 됐고 상변에 어느 정도 집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네. 괜찮아 보입니다. 이것은 백의 수탐대실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아 그래서 중앙을 나가네요. 이제 뚫으면 너무 크죠? 네. 이제는 이제 밀거나 밀었는데 한 칸 뛰는 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뛰면 당연히 이어야 될 텐데 여길 두고요. 중앙 나가는 게 중요해 보여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지금 이 돌은 하나 없습니다. 흑돌이. 좌상기는 여기 붙이는 게 거의 선수가 되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됐다고 가정하면 한 칸 띄어서 있고 이렇게 밀어서 넘어가는 수단이 있거든요. 밀거나 날일자에서. 밀었는데 먼저 뛰고 있는 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자 이제는 이 정도까지는 외길 같고요. 툭툭 뛰어나가면
이 정도 둬야 되나요? 100집이 대략 40집. 40집 더하기 덤까지 하면은 45 이상은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인데 흙은 이제 이 모양과 상변에 어느 정도 집 좌변 모양. 그래서 저 개인 저라면은 100을 잡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라면은. 아. 실리가 조금이라도 더 돋보일까요? 그러니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네. 근데 이 바둑을 보는 눈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네. 다 다르기 때문에요. 두터움을 중시하고 공격에 자신 있는 게 사람은 오히려 또 흙을 잡는다는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좌하 쪽의 흙의 두터움은 정말 뭐 어느 정도로 이 힘을 발산할지 전혀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너무 두껍죠. 뭐 중앙 쪽에서 전투가 벌어 여기를 붙이셨습니까? 중앙 쪽에서 전투가 벌어지면은 네. 너무 워낙에 두텁기 때문에 어떻게 싸우더라도 흙이 충분히 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를 붙였어요. 강수입니다. 지금 이렇게 버티는 거 잘 안 될까요? 받아주면 늘어서 백도 흑도를 차단시켜 놓고 군만은 동행하자는 뜻인 건가요? 이렇게 하고 또 밀어붙여서 싸우나요? 이렇게 이게 아마 천야와의 구단의 의도로 보이는데 네. 이런 식으로 받는 거는 좀 느슨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계속 밀어붙여가지고.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생뚱맞은 곳을 붙였네요. 붙인 수는 응수해 주지 않고요. 자, 먼저 백넉점부터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정리되면 이제 백이 붙인 수를 어떻게 응수할 것인지 또 정하겠다. 그런 뜻처럼 보여지는데 과연 양쪽 다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거는 참 어려운 숙제 같은데요. 네. 저 치면은 다음에 어딜 두겠다는 뜻인지 선뜻 떠오르진 않습니다. 지금 어정쩡하게 후수를 잡았다가는 이거 잡히는 순간에는 이제 집으로는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걷는 거거든요. 아, 그렇네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게 선수가 되면은 여길 단수 저 치고 단수 쳐서 밀어붙이겠다는 뜻인가요? 두텁게. 그렇게 하고 또 글로저 치는 건가요? 이로 늘면은 여기 하나 치받고 이렇게 늘어서 두겠다 그런 뜻이겠고요. 요리 늘면은 이땐 이쪽으로 늘겠다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지금은요. 혹시 한 점 잡더라도 지금은 그나마 이렇게 해서 버리면은 실리론 약간 손실을 봤지만 다시 공격하면 되거든요. 뭔가 책략이 담긴 네. 한 수네요. 먼저 붙인 것은. 미리 붙여놔서 수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자. 백두 기세 반발인데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이런 거 하나 붙여두고 이런 수를 선택을 할 때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게 워낙에 악수라요. 같이 이제 서로 한 점씩 단수를 치고 했을 때 어떤 것이 더 악수인지 봐야 되거든요. 아, 거기까지 넣습니까? 이게 과연 이득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원래 가만히 내버려두면 백돌이 그래도 어느 정도 공격을 당하는 그런 모양이라고 봐야 되는데 네. 이렇게까지 하고 밀어붙이게 되면 이제는 공격을 더하기에는 쉽지 않은 형태가 됐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흑 두 점이 패석이 된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물론 이제 단수 쳐서 여기 하나를 받아먹은 건 흑도 장점인데 중앙이 흑돌이 패석이 되면서 다음 공격이 없어졌다는 것도 흑에게는 부담이거든요. 계속 약점을 노리나요? 글쎄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런 자리는 왜 건드리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냥 가장 알기 쉽게 밀면은 속 편할 것 같은데 어차피 자산기는 뭐 그 수를 낼 수 있는 그런 모양은 아니에요. 완벽하다고 봐야 되겠고 그냥 중앙만 우선 이렇게 밀고 나오면은 깔끔하게 잘 해결된 것 같거든요. 집도 전체적으로 35집 정도에 또 돌봐야 될 돌도 이제 거의 없어졌어요. 워낙에 두터워졌기 때문에 신경 쓰이는 모양도 사라졌고요. 굳이 이렇게 분란의 여지를 만들 필요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천야의 구단이 두텁게 정리를 할 수 있었던 장면에서 이 전투를 계속 이어가자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여기 이으면 네. 이쪽으로 손이 되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차단은 의미가 없는 건가요? 굳이 뭐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중앙 쪽 미는 게 제일 간명하면서도 단순하고 편안할 것 같은데 왜 건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흙이 먼저 붙이고 연결고리를 튼튼하게 해놓을까봐 먼저 흠집을 만들려고 들여다본 건가요? 흙이 먼저 두면 그래도 미는 정도인데 네. 별 맛은 없겠죠. 근데 지금 이걸 끊는다고 하더라도 여기 어디 두면은 날일자나 붙이거나 어디 두면은 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이어봤자 끊는 게 있어서 안 될 거고 이음은 땅단에서 아직도 약간 약점이 있고 흙이 덤 정도의 집을 만들었기 때문에 끊어봐야 별 재미가 없어 보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찬성하고 싶진 않아요. 지금 들여다보고 한 거는 그냥 미는 정도로도 괜찮아 보이는 바둑을 굳이 이렇게까지 할 이유는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천야후의 부단의 장점이 저런 사소한 부분 놓치지 않는 건데요. 자, 과연 바로 차단을 합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은 물론 여기를 끊으면 이런 데 둬서 흙이 위험해지긴 합니다. 근데 흙은 여기 붙이고 늘면 그만이에요. 지금 여기를 잇겠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지금 굳이 이렇게까지 공배를 두면서 연결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전에 알기 쉽게 여기를 밀어붙이면 이 돌은 거의 해결이 된 문제거든요. 좌상계는 어차피 살아있고. 이렇게 완벽한 형태를 굳이 공배를 도가면서 연결할 필요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만큼 이제 바둑이 괜찮다라고 보고 안전한 선택을 한 거로 보이는데 찬성하기 어려운 수법입니다. 네, 흙도 살아두고요. 네. 여기는 다음에 젖히는 것밖에 없는데 늘어두면 간명해요. 이으면 딴에서 살고 이쪽을 이어서 잡으러 오는 건 끊는 게 있기 때문에 흙도 함부로 둘 수가 없어요, 백도. 뭐 최악의 경우 이렇게 넘어가도 되겠고 끊어도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어차피 100에 갈 데가 없습니다. 확실하게 사라집니다. 저는 진짜 여기를 이렇게 연결하는 것은 네. 두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얼마나 바둑이 좋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안전하게 둘까요? 사실 이렇게 돌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분란의 여지가 없거든요. 당연한 이야기긴 한데요. 네. 중앙은 원래 그냥 밀었으면은 분란의 여지가 없는 돌 아닙니까? 자체만으로도요. 와서 공격하더라도 당할 것 같지가 않은데요. 좌상기는 원래 완벽했던 돌이었고. 네. 근데 지금 이런 데 붙이면서 두는 늘어나는 집들이 쏠쏠하거든요. 네. 거의 이렇게 됐다고 가정하면 거의 덤 정도의 집이 늘어났어요. 좌변을 최대한 키우네요. 백이 공배를 연결할 동안 네. 흙은 여기서 약간 벌었고 또 선수를 잡고 다른 큰 자리를 뒀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모양은 부분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흙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네. 천야호의 구단은 이제 상변에 침투해서 연결이 잘 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런 와중에 흙이 이런 데를 벌렸거든요. 큰 자리를 두고 여기 두 개 두고 또 한 번 두고 상변도 넘어간 모양이 됐고요. 저는 이거라면은 바둑이 됐을 것 같아요. 원래는 백이 약간 재미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은 원점으로 되돌아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실리에 예민한 천야호의 구단이 상대에게 이렇게 실리를 내어주면서까지 연결을 시도하네요. 아마 바둑이 조금 편안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안전하게 이렇게 두텁게 연결을 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글쎄 이거보다는 밀어붙여서 보강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좌변이 통째로 흙의 집으로 이렇게 들어갈까요? 글쎄요. 지금 신진서육단 생각은 최대한 넓히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이거로는 오히려 그냥 두 칸 띄어서 둬도 띄어두는 게 어떨까 싶어요. 확실하게 네. 어느 정도 집을 만들어 놓고 무난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인데요. 네. 저는 그러니까 이 결과가 특히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지키더라도 이제는 해볼만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한 수 두텁게 둡니다. 네, 이것도 괜찮은 작전이긴 한 것 같아요. 지키는 것보다 이렇게 해놓고 저치면은 집으로는 일단 확실히 이득을 본 것 같거든요.
다만 이제 백도 좌변을 침투했을 때 이제 타겟인데 이 작전도 괜찮아 보입니다. 중앙도 약간 두텁게 만들어 놓고 젖히면서 집으로도 어느 정도 이득을 받거든요. 어찌 됐든 이 바둑은 저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은 오히려 괜찮아진 것 같아요. 한 상변을 백이 침투할 때 뭐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백이 좀 재밌는 바둑이 아닐까 싶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흑을 잡고 싶습니다. 그것도 아주 얕게 삭감을 하네요. 아직도 바둑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는 거로 보입니다. 전야외구단. 이렇게 상대에게 진영을 만들어주고 그 후에 침입을 하나요? 여기 하나 받아두면 그래도 어지간히 집이 되지 않았습니까? 위에서 살살 흙의 집을 누르고 있는데요. 정말 살살살살 들어가네요. 이렇게 하고 슬금슬금 들어가기만 해도 나쁘지 않다 그런 뜻인가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다 받아줬다고 가정하고 집이 이제 확실하게 났어요. 한 점 제압하면서 완생 형태가 됐고 백이 원래 이런 걸 나와 끊어야 되는데 단수 한 방이 기분 좋고 밀어가면 다음에 단수 칠 수도 있기 때문에 흙이 충분히 싸울 수 있는 형태로 보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여기에 막아놓고 백이 나와 끊는 수법은 그다지 위력적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먼저 한 칸 뛴 수는 이제 여기 이어달라 그런 뜻으로 보이네요. 지금은 중앙이 중요할까요? 중앙 쪽으로 진출을 합니다. 뚫는 것하고 있는 것하고 차이가 좀 날 것 같긴 하거든요. 아 그럼 또 여길 막겠다 뜻인가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여길 나와서 끊어주면 밀어붙여서 흙도 괜찮을 것 같은데 먼저 막으면은 자충이 된 관계로 흙이 함부로 여기서 싸울 수가 없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젖혀 나오는 것은 찔렀을 때가 문제가 생기는 모양이에요. 막으면 끊어서 환격이 되고요. 나가더라도 환격이 되죠. 붙이더라도 먼저 끼우면은 문제가 없어요. 워낙에 공배가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흙도 함부로 끊을 수는 없는 형태입니다. 아, 그래서 여기를 밀었어요. 상변이 정리가 되자 이번에는 좌변입니다. 아, 여기도 받아야 됩니까? 이걸 뚫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은 아직도 백은 계속 공격할 수 있습니다, 흑이.
지금 방금 백이 는 수도 좀 집에 연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저런 자리도 당하기 싫다는 뜻이네요. 지금 제가 여기 있고 나서 얼핏 백집을 세보니까 마흔집이 약간 안 나는 모양으로 보여요. 덤까지 한 45, 45 정도로 보이거든요. 여기 합치면은 스무 집 정도로 봐야겠습니다. 여기까지 25 이렇게 됐다고 가정하고요. 30 집으로 한 15집 정도 백이 앞서 있는 상황인데 여기 젖히게 되면은 한 방에 지금 모든 게 복구가 되고 이런 데 다가서도 상당한 집이 형성이 돼요. 중앙 100대만 아직 미생 아닙니까? 이렇게 됐다고 가정하면 집으로는 눈에 보이는 집은 백이 많지만 흑의 두텀도 상당하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약간이라도 흑이 재밌는 국면이 아닐까 싶어요. 제3회 바이링벨 세계바둑 오픈 준결승 3번기 제2구 천녀우의 9단과 신진서 6단, 신진서 6단과 천녀우의 9단의 대국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오후 대국 순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